안녕하세요. 호레이퍼입니다. 아, 여기는 네, 지리산입니다. 아, 지리산 성삼재 입구입니다. 지금 3시 거의 다 됐는데요. 2시 45분입니다. 여기서 노고단 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성삼재에서부터 중산리까지 지리산 종주를 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야간이라 촬영이 안 되니까 해가 뜨면 다시 촬영을 하기로 하고 일단 종주를 시작하겠습니다. 2시 47분입니다. 네, 여기는 노고단 대피소입니다. 지금 이제 입장 시간이 돼서요. 3시가 넘어서 이제 공원 안으로 입장하겠습니다. 귀신 나온 얼굴 같겠다. 네, 여기는 노고단국의 정상입니다. 여기는 토끼봉입니다. 토끼봉이고요. 여기서 이제 연하천이 한 3km 남았는데요. 연하천 가서 아침 식사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리가 내리는 건지 눈이 내리는 건지 아주 묘합니다. 날씨가 또 나빠지는데 이번에는 날씨 좋다고 예보 보고 왔는데 근 4시간째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별로 쉬지를 않았거든요. 해가 뜨기 전까지 좀 많이 이동하려고. 근데 지금 이게 연하천 내려가는 길인데 넘어오자마자 서리가 내린 줄 알았더니 얕은 눈이 왔어요. 근데 지금 하늘이 완전히 또 가스가 쭉 올라오는데 아침 해가 저렇게 떠버리네요. 구름이 좀씩 걷히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지리산에 오니까 이런 걸 보네요. 곰을 만났을 경우. 아이치. 동물원이네, 여기가. 지리산 국립동물원. 졸림대요, 이제. 해가 뜨니까, 이제 졸림네. 이쪽은 상고대가 더 멋지게 폈네요. 제가 뭐 워낙 추우니까 조금 아래쪽은 단풍인데 여기는 이렇게 상고대가 들고 상고대 전체 이 나무 근처는 다 폈네요.
연하천 대피소입니다. 8시 한 10분 정도에 도착했고요. 지금 간단하게 그 식사를 했습니다. 했고, 너무 졸린데요. 저 지금 오면서 서서 졸았어요. 그래서 잠깐 더 쉬었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엄청 춥네. 여기 지금 겨울인데, 겨울. 선택을 진짜 잘못한 것 같은데. 8시 45분에 연하천 대피소를 출발했는데요. 날씨도 좋고 다 좋은데 너무 추워요 지금. 날씨가 좋다는 것만 보고. 아침에 와이프가 영하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냥 흘려들었더니, 역시 여자 말을 들어야 돼. 2.9km랍니다. 목소령까지. 목소령까지 전진. 한 주만 일찍 왔어도 단풍이 능선에 있는 걸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서리가 내려버렸으니 끝났죠. 지산 주능선이 이렇게 앞에 보입니다. 네. 단풍이 그래도 이쪽으로는 곱게 들었네요. 예쁘게. 지리산에 온 지가 하도 오래돼갖고 이런 바위벽은 기억도 안 나는데. 진짜 정말 오랜만에 지리산을 와가지고 어리버리 합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고. 자, 많이 왔다. 벽소령이 이제 1.5km 남았네요. 어휴, 바람소리가 거의 뭐 제트길이네. 그래도 아까는 오전에 8시 전에는 너무 추워서 새끼손가락이 막 동상 걸릴 것 같은 느낌으로 손이 시려웠는데, 10시 넘어가니까 햇살이 따뜻해져서 손 시려운 건 이제 덜하네요. 야, 멋있네요. 세석 대피소가 6.3km.
벽소령 대피소. 네, 여기는 벽소령 대피소입니다. 10시 55분이고요. 11시 다 됐는데 뭐 천천히 오다 보니까 예상보다 한 30분 정도 더 걸렸네요. 뭐 지금 아직까지는 나쁘진 않은데요. 네, 나쁘진 않은데 아까는 진짜 길을 오면서 막 졸려갖고 숨 쉬다가 졸고 걸어오다가 잠깐 졸고 막 서서 졸고 막 그래서 이거 너무 위험한데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화기를 하나도 안 가져왔거든요. 따뜻한 음식도 안 가져오고 무슨 배짱으로 일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벽소령을 출발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으로는요 벽소령에서 새석 가는 길이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해가 중천으로 뜨니까 몸이 그래도 조금 따뜻해져서 다행입니다. 이 상황에서 구름 살짝 끼면 추워질 거예요. 신속히 이동하랍니다. 낙석 지역이라고. 제가 벽소령에서 새석 가는 길이 되게 좋았다는 기억 있잖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예전 삼판길인 거예요. 네. 벽소령까지 올라오는 삼판길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긴 더 이쁘네요. 아, 저기 바다가 보이네요. 바다. 네, 여기는 선비샘입니다. 뭐 선비샘 전망대라고 만들어 놓은 전망대 근데요. 아, 경치 좋네요. 아, 저기 천왕봉이 보이네요. 천왕봉이 보이고. 아, 등산 멋지다. 저 앞에가 보이는 강이 저기 섬진강인 것 같은데요. 실루엣 기가 막히네. 바다도 살짝 보입니다. 새석 1.9km라. 출대봉 근처인데 이봉우리가 출대봉은 아니었죠.
맞나? 족대처럼 생기긴 했는데. 아, 날씨 조만 끝내주네. 아, 여기가 영신봉이구나. 어, 백소령에서 새서 왜 이렇게 멀지? 힘겠네 아주. 아래 새석대피소가 보이네요. 새석대피소입니다. 네, 망했습니다. 아, 제가 여기 오면서 저쪽에서부터 무릎이 계속 안 좋더니 무릎이 좀 통증이 좀 양쪽으로 지금 무릎 보호대를 다 했는데도 통증이 심해서 아이고 어떡하나 그랬더니 또 새석 오니까 3시에 입국하시래네요. 그리고 장터목은 4시에 입국하시고 장터목에 올라가면 4시가 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중산리까지는 못 내려갈 것 같고 그래서 여기 거림마을 쪽으로 여기 내려가는 길이 좀 편하다니까 무릎이 좀 안 좋으니까 좀 편한 길로 내려가야겠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종주는 망한 걸로. 겨울에는 뭐 더 힘들 테니까 내년에 도전하는 걸로. 길을 이렇게만 가면 무리는 안 오겠네. 아, 여기도 숲. 어우, 엄청 깊은 숲이네. 살짝 마르긴 했었어도 여기 단풍이 아직 남아있네요. 아, 좀 내려오니까 그래도 계곡 하단에는 단풍이 많이 졌네요. 하산했습니다. 이 앞이, 네, 이쪽이 거린 마을입니다. 아이고 힘들었네. 아, 무릎이 많이 안 좋게 안 좋은지 피곤한지 6km 내려오는데도 거의 3시간 반 이상 걸렸네요. 뭐 오늘 산행은 실패한 산행이지만 뭐 한계를 알았으니까 다음에 체력 단련해서 또 도전하면 되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산행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여기서 서울을 어떻게 가지?